1월 7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1월 6일 수요일 어제 28명 확진됐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 15명 확진됐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307명입니다. 증상 유무 관련해서는 유증상이 621명, 무증상이 686명으로 무증상이 좀더 많습니다. 중등도별 현황입니다. 예, 어제하고 변화가 있었다면 위중증이 한명 90대 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중등증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이두분 해서 전남대학교에 6명, 조선대학교에 5명 지금 위중증 입원해 있고요. 중증 환자 입원해 있고요. 이분들은 고용량 또는 일반 산소 투여가 필요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5,485건 검사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검사는 33만 9,757건입니다. 이중 1,307건 양성이고, 현재 2,435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입니다. 1월 5일 24명 입국해서 확진자 없습니다. 어제 1월 6일 24명 입국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병상 817병상 중 광주 환자 195명, 전남 부관자 144명, 타시도 환자 48명으로 잔여병상 430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 현황은 광주 생활치료센터는 110병상 중 73명 광주 환자입니다. 타시도 환자 1명에 총 잔여병상은 36병상입니다. 호남권 생치센터에는 84병상 중 광주 22명, 전남 부관자 12명, 타시도 환자 1명으로 잔여병상 49병상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8명 지역 감염입니다. 청사교육 관련해서 14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확진자 관련해서 12명입니다. 그리고 2명이 감염 경로 불분명으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확진된 15명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그래서 효정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12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환자 8명, 직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04번, 6번, 1307번은 기존의 환자와 접촉자로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그럼 최근 유형별로 발생을 보면 지금 에버그린 요양원은 40명으로 이제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가 돼서 에버그린 요양원과 직접 관련자는 40명입니다. 그리고 진요양병원 관련해서 2명, 그 에버그린 요양원 직원이 그 동선에서 했던 사우나 관련이 누적 확진자 3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정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그총 확진자는 누적 확진자는 95명인데요. 그중에서 N차 감염 11명을 제외하고는 84명이 되겠습니다. 청사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격리 해제 전 검사가 추가되면서 총 누적 확진자는 64명이 됐습니다. 어제 사망자가 발생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있었는데요. 어제는 1월 6일 10시 50분경에 조선대병원에서 80대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경에 80대 한분또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 누적 사망자 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이 선화장 후 장례의 원칙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하고 도별할 수 없이 먼저 화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장까지 마친 다음에 장례를 별도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파 방지에 대한 조치에 대한 비용으로서 300만 원 정도를 실비로 지급하고, 유족 장례 비용은 1,00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효정 요양병원 관련 조치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 이후에 1월 7일에 오늘 이제 12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가족과 지인 11명을 제외하고 환자 66명, 직원 18명이어서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오늘 발생한 확진자 이외에 58명은 어제까지 후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진 8명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지금 후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으로 후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들이 확진자가 또 발생하고 나면 그 확진자가 발생한 방에 또 밀접 접촉자는 별도로 다른 밀접 접촉자 방으로 다시 분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밀접 접촉자와 그다음에 신관에 있는 3층의 비접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완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요양병으로 나누어서 분산하고 이송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PCR 검사 3일 주기로 하는 거, 그다음에 신속 항원 검사를 매일 실시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효종 요양병원 관련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까지 저희들이 이제 요양 환자를 58명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통상 저희들이 지난번 그 상반기 때그 확진자가 하루에 50명 가까이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50명이 넘게 발생했을 때도 하루 내지 이틀 안에 거의 환자 후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요양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후송에 준비하는 시간, 또 환자를 받는 병원에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요. 또 동시에 한꺼번에 하루에 53명이 발생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후송을 하기 위한 차량들이 지금 소방본부 차량과 광주, 우리 각 보건소에 있는 앰뷸런스가 총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만 이번에 후송이 된게 아니고 타 지역까지 후송이 되면서 다소 날짜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틀 반 이내에 요양 환자에 대해서 후송은 다 마쳤습니다. 나다 보니 요양 환자 이외의 환자들이 어제 대기 중인 환자가 6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지금 계획이 진행 중이고요. 빅고울과 생활치료센터 전남 쪽으로 주로 환자를 다 후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환자의 상태, 또뭐 기저질환, 또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대략 분류는 그 위험도 순서 정도 분류는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후송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오늘과 내일 안에 최대한 후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이제 방금 그 효종 요양병원의 밀집도 완화 조치를 위해서 밀접 접촉자와 비접촉자를 지금 20명 이상을 저희들이 또 후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밀려있는 환자분하고 또 여기 밀집도 완화하기 위한 환자 후송이 있기 때문에 좀 속도가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대기하는 동안 우리 그 확진자들이 최대한 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후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잠깐 심려를 하셨을 텐데 심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호트 격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코호트 격리를 하게 되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여 있는데 그 시설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걸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특히 보호자분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코호트 격리를 하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확진자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 요양병원은 저희가 이틀 반 이내에 지금 확진자는 다 후송을 완료, 어제까지는 후송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저희들이 했던 대로 밀집도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환자들 중에 밀접 접촉자와 비접촉자에 대한 구별을 저희들이 다 합니다. 구별을 해서 방 안에서 밀접 접촉자와 비접촉자가 절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거 원칙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접 접촉자끼리도 또는 비접촉자끼리도 밀접도를 최대한 낮춰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인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가장 빨리 먼저 후송을 시키고 밀접이나 비접촉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환자를 이송을 하면서 동일 집단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잘못 혹시 오해를 하셔서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계속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밀집도를 완화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환자 발생 숫자는 저희들 목표도 한 자릿수로 지금
추가로 생기는 확진자를 한 자릿수로 낮추는 것이 저희들 최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밀접 접촉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처럼 하루에 또 추가로 20명, 30명이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밀집도를 낮추는데 또 확진자를 후송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TJ 열방센터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1월 초부터 해서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몇명 발생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난번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그 동선을 BTJ 열방센터를 다녀온 경력이 있는 것을 확인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기존 관련 교회 4개소와 관련되어서 총 49명이 BTJ 열방센터와 관련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때 4명이 BTJ 열방센터를 다녀왔다, 3명이 BTJ 열방센터 다녀왔다는 것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1월 2일 감염원 불명으로 선교사 한 분이 우리 확진자 번호 1113번으로 확진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해외에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미리 사전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감염원 불명으로 1월 2일부터 계속 관련 접촉자들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10명이 확진됐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 5명이 확진돼서 1113번 관련 총 누적 확진자가 15명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중대본에서 BTJ 열방센터에 다녀왔던 명단을 중대본 차원에서 명단을 확보해서 우리 시로 이첩을 해왔습니다. 그 이첩해온 명단을 통해서 1113번의 가족인 1114번이 열방센터를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1113번과 1127번이 또 열방센터를 방문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113번과 관련한 가족, 그리고 기타 접촉자 전부를 BTJ 열방센터 관련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BTJ 열방센터 관련자는 확진자가 총 6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BTJ 열방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행정명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북 상주시 소재의 BTJ 열방센터 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사 대상은 저희가 중대본에서 통보받은 1월 4일에 통보받았는데요. 상주시 열방센터 참석한 시민 29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중대본에서는 33명의 명단을 보내왔는데요. 중복자 1명, 그리고 타시도로 주소가 잘못된 분 3명을 제외하고 29명이 되겠습니다. 검사 기간은 1월 7일, 오늘 목요일부터 1월 1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검사 장소는 관할 거주지 보건소입니다. 조치사항은 진단검사 우리가 그동안 이 1월 4일에 명단을 받고 각 보건소에서 전화를 3회 실시했고 또한 오늘 재난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이 된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명단 중에 이미 저희들한테 검사를 통해서 양성으로 확진된 사람은 4명입니다. 단, 저희가 BTJ 열방에 관련해서 양성인 사람이 또두명더 있는데 명단이 아까 1113번 가족 중에 일부 명단이 누락된 사람이 있어서 양성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를 받은 사람은 중에 음성은 9명이고 현재 13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은 3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기간을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미 검사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할 예정이며 연락 두절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12월 2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방역 소독입니다. 그 시간만 제외하시고 하고 아무 때든 9시부터 6시까지 시청 야외 음악 등이면 시민 누구나 익명, 무료, 무증상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검사 총 건수는 3,504건으로 양성이 19명, 음성은 3,43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47명이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 후에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주시고, 특히 기존 확진자와 관련된 밀접 접촉자 또는 능동감시로 분류되신 분들, 수동감시로 분류되신 분들은 우리 선별검사소를 보다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전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시설 집단 감염을 제외하더라도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지표 환자만 20명에 달하고 또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무증상의 숨은 환자가 많다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1,307명 중에 유증상이 621명이고 무증상이 686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역학조사 결과 무증상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 의사 동호회 같은 관련 경우에도 저희들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열흘 전, 2주 전에 어떤 동선까지 확인해서 보셨겠지만 그분들 중에 무증상인 사람은 저희들이 심층에서 발견해내지 못했다면 그분들은 무증상 상태로 계속 확산이 되더라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 역학조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고리들을 더 찾으려고 하는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이유도 이렇게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 특히 무증상의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임시 선별검사소를 활용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월 들어서 전체 확진자에서 주요 시설별 감염자 숫자를 구분해 주셨는데, 감염 경로, 미상, 무증상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1월에서는 저희가 감염원 불명이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1월에 발생한 환자만 해서 219명인데요. 그 중에 무증상이 85명으로 약 38.8%가 무증상인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